심혈관계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제안을 한 지 12년 만인데요. 치료와 연구, 의료산업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자가 늘면서 연구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2006년 지역 의료계와 장성군이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권과 정부는 공약으로 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장될 뻔한 국립심혈관센터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면서 12년 만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동남아 지역에 환자도 오고 또 세계인 연구도 하고 의료산업도 활성화돼서 우리 광전남이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국립심혈관센터는 크게 치료와 연구, 의료기기 개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질환 예방에 나서고 국내 최고 의료진과 첨단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신약 개발은 물론 스텐트 등 의료기기 연구 개발 등 의료 산업화로 연계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광주 과학기술원하고 전라남도 나노 바이오 연구센터가 있어서 첨단 의료 산업의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심혈관계 질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국립심혈관센터. 12년 만에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KBC 정지용입니다.